이재명 후보가 밝히는 너무나 힘들었던 그의 가족사를 공개합니다. 형수욕사 사건의 전말. 그 형님, 셋째 형님은 제가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가서 장학금 받은 걸로 공부를 시켜서 대학 장학금 받은 걸로 보내드린 분이죠. 처음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엔 가족들 사이가 멀어졌고 뭐 그런 것까진 괜찮은데 어머니와 사이가 되게 나빠졌죠. 그래서 인연을 끊었었는데 제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. 내가 시장 친형인데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단속해라 시킨 거죠. 그래서 그런 건 용납 못한다.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못 받게 차단했습니다. 전부 받지 말 것, 접촉 금지, 팀장 이상 절대 전화 받지 마라. 그렇게 금지시켰는데도. 계산해서인데요. 아 예예 안녕하세요. 네네. 계산해 바꿔봐. 아 지금 시장 행사 중이신데. 새끼 어디 갔어? 새끼 어디 행사 갔어? 여보세요? 내가 사람 가르치니까 어디 갔어? 여보세요. 어디 갔냐고? 아 어디 행사야? 갔냐고요. 뭐라고? 왜 욕을 하세요? 그 새끼 어디 갔냐니까 욕을 하던 거 네가 뭐야 이 새끼야? 네가 내 씨발 이제 이 새끼 비실라고. 죽을까? 야 이 새끼야, 네 깡패야 이 새끼야, 너. 여보세요. 야 이 새끼야, 뭐 이 새끼야. 야 이 새끼야, 야 이 새끼야, 너 이 새끼 56개 동의 새끼야. 크레카드 붙인 내 개새끼야. 이 새끼야. 개새끼. 이제 내 바꿔 이 새끼야. 이제 내 바꿔 이 새끼야. 개새끼. 그래 이 새끼야. 뭐라고? 그래 이 새끼야. 야 이 새끼 너 깡패 이 새끼야. 야 수행 수행 비서 이 새끼야. 야 씨발 환장을 했나 이. 왜 이 새끼 죽으라고 했다 이 새끼 전화도 깡패냐 너 새끼야. 내가 지금 전화 다시 하니까 내 전화로 내가 할게. 해라 이 새끼 녹음해라 이 새끼. 내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습니다. 누구를 자천 보내 감사반 대학 교수 마련해줘 또한 수많은 청탁을 했었습니다. 그랬더니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합니다. 그래도 안 만났죠. 그리고 어느 날은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릅니다.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를 찾아가 협박을 합니다. 어머니가 돈을 안 빌려준다 하니까 어머니를 죽인다, 불질러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패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다치셨죠. 집안 살림 다 부서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XX를 찢는다.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인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 못하네 약올리고 뭐 개판이 된 거죠. 항의 전화를 했는데 그걸 다 몰래 녹음한 겁니다. 녹음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
사생활이잖아요.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사잖아요. 공적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. 배상 판결도 나고 한 번씩 공개할 때마다 배상하라는 판결문도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그 통화 내용은 어머니를 패서 어머니가 입원한 그날 밤에 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통화한 거예요. 내가 인품이 부족해서 욕한 걸 어떡하겠습니까? 그래도 욕한 건 욕했으니까 그럼 사랑하는 어머님은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은 엄마는 무슨 기분이었을까요? 너무나도 슬픕니다. 그런 잔혹한 가족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 김혜경 여사는 끝까지 저를 지켜줬습니다. 뭐 여러 가지 SNS상에서 지금 시장님 아무렇지도 않게 해명하시지만 그 뭐 형제끼리 싸운 거, 뭐 어머니 맞으신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. 그런 거 바라보시면서도 되게 네.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.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특히 어머님이 연세도 높으시고 많으신데 어머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. 여보 나예요. 놀랐죠?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죠?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를 지금 나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켜온 당신 내가 존경해요.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그 함성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이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안녕, 사랑해요. 이상해. 내 곁에 있어줘서 언제나 고마워요.